오늘은 새로운 키장녀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안녕하세요, 라라입니다. 와! 라라 언니는 평소에 밴딩 바지 아니면 안 입는다고 하던데? 네, 제가 배에 살이 있는 편이라 편한 거 아니면 잘 안 입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편한 바지들로만 골라서 라라 언니가 대신 입어보도록 할게요. 고고씽! 라라 언니가 착용한 옷 정보는 더보기란에서 확인 가능해요. 차케 팬츠 버전 일자 와이드 니트 밴딩 팬츠. 봄 가을에 착용하기 좋은 두께감의 니트 바지예요. 오늘 입은 바지 중 신축성이 가장 좋은 제품이고요. 엄청 편해서 홈웨어 데일리 룩으로도 입어주기 좋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포켓이 없는 거고요. 허리 밴딩 탄탄한 거 보이시죠? 쪼꼬미 1호우진 인밴딩 팬츠. 청바지 중에서 가장 편하다고 느낀 바지예요. 벌써 몇 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스판 3%가 함유되어 신축성이 정말 좋고요. 인밴딩이 있어 적당히 허리도 잘 잡아줘요. 스판과 인밴딩으로 데님이지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기장이 좀 짧게 나온 편이라 구매 시 사이즈표 꼭 확인해주세요. 옆에서 봐도 지퍼 들뜸 없고 손 반 정도 들어가는 포켓 깊이에요. 데이즈 워싱 데님 팬츠. 진청 컬러감과 워싱으로 날씬해 보이는 바지예요. 스판 함유되어 쫀쫀하고 쪼꼬미랑 비교했을 때는 쪼꼬미가 좀 더 편했어요. 옷만 봤을 땐 작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스판이 있어 충분히 사이즈 잘 맞았고요. 지퍼라인 역시 깔끔하고 포켓 깊이도 깊은 편이에요. 롱다리 컨셉 하이 부츠컷 슬랙스. 통이 넓은 부츠컷 슬랙스예요. 오늘 입은 바지 중 핏이 가장 예뻤고요. 스판이 있어 신축성도 좋고 바지통도 넓은 편이라 편하게 입을 수 있었어요. 라라 언니 기준 허리 사이즈가 딱 맞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지퍼라인 들뜸 없이 깔끔하고 손이 다 들어가는 포켓 깊이에요. 모찌 오트밀 팬츠 버전 일자. 면바지 중 가장 편했던 바지예요. 이 바지만 160cm 기장으로 입었고요. 스판 5%의 짱짱한 신축성으로 안정감 있게 편한 바지예요. 겉과 안에서 티나지 않는 인밴딩이 있고요. 155cm 옵션이 일시 품절이라 160cm로 입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지퍼 들뜸없이 깔끔하고 포켓 깊이도 깊은 편이에요. 중도 팬츠 버전 코튼 일자. 봄가을에 입기 좋은 두께감의 일자 면바지예요. 신축성이 좋아 편하게 데일리 룩으로 입기 좋고요. 기장감이 딱 적당해서 좋은데 라라 언니 기준 허리 사이즈가 좀 큰 게 아쉬워요. 지퍼 들뜸 없는 깔끔한 모습과 손 거의 다 들어가는 포켓 깊이 참고해주세요. 다음 리얼 후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